양천 탁구장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양천 등 수도권에서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아 감염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성상 마스크를 끼지 않고 호흡을 하고서 뭐 땀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서울 시민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원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과 정보 공개 평가 결과 은평은 A등급을 받았고 양천은 등급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시작합니다. 양천구 탁구장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초발 환자 발생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2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동을 하면서 집단 감염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탁구장의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문 앞에는 일시 폐쇄 명령서가 붙어 있습니다. 양천구 38번 확진자인 50대 남성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방문한 양천구의 탁구장은 총 3곳. 같은 기간 탁구장을 방문했거나 가족과 지인 등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 중 8일 오전까지 2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동한 점을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밀폐 공간이어서 환기가 잘 안 됐던 부분 있고요. 그 특성상 마스크를 끼지 않고 호흡을 하고서 뭐 땀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게다가 좁은 공간에서 복식으로 운동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이 많았다는 점도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문제는 탁구장이 자유업 시설이다 보니 지자체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것. 명단 작성과 발열 확인 등의 감염병 예방 수칙이 필수가 아닌 권고 사항이었던 겁니다. 탁구장이나 이런 거 지금 현황 파악하는 것도 저희 일일이 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막 협회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현황 파악하고 있거든요. 방역 당국은 서울의 탁구장 350여 개의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미 실내 체육 시설 중 격렬한 운동이 따르는 GX 프로그램, 즉 줌마, 에어로빅, 그리고 태보, 스피닝 등 고위험 시설로 운영 자제 권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곳들도 포함해서 이후 준수 여부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실내 밀폐 시설에서 운동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환기를 수시로 하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이어서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네, 지금 양천 탁구장 관련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발생 현황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6월 4일 날 양성 판정받은 양천구의 38번 확진자를 파악하던 중에 탁구장 방문 이력이 있어서 탁구장 세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6월 5일 날 다음 날 8명이 추가로 또 발생을 했고요. 오늘까지 양천구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 총 24명이 발생했고 그중에는 양천구 거주자가 15명이고요. 다른 지역 주민이 9명입니다. 네, 탁구장 세 곳과 관련해서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인 건가요? 네, 회원 50명은 이미 검사를 했고요. 회원은 아니지만 또 방문을 했던 이력이 있는 분들이 93명, 그래서 전부 다 143명에 대해서 이미 검사를 다 마쳤고요. 현재도 좀 꾸준히 검사를 받으러 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게 타 지역구에 방문자들도 있기 때문에 접촉자 등에 대해서 현황 파악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그 탁구장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나 또 신고도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구해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도 점검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출입 기록도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위해서 긴급하게 안내 문자도 발송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역학조사반이 확진자가 방문한 그 당일 동선을 CCTV를 통해서 접촉자 파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목동 탁구클럽, 그리고 스마일 탁구장, 양천 탁구클럽 이런 시설을 방문했던 분들은 양천구의 보건소로 꼭 연락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주신 부분들 때문에 이 탁구장과 같은 시설들이 방역 사각지대가 아니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마스크도 착용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면서 감염자가 더 빠르게 확산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지금 격렬하게 운동하는 실내 체육 시설, 탁구장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양천구에서는 이런 실내 체육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뭐 점핑 다이어트라든지 요즘 유행하고 있는 크로스핏, 줌바 뭐 이런 실내 집단 운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염 우려가 높은 자유업종 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집합을 제한하는 그런 그 감염병 방역 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 탁구장만 해도 24개소고요. 실내 집단 운동 시설이 우리 양천구에 160여 개가 되는 걸로 어제 그저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행정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집합 금지하고 관련한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을 안내하고 주말부터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양천구에서 발생한 이 탁구장으로 인한 확진자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실내 집합시설에 대해서는 또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이렇게 그 운영을 자제하는 그 권고에 따라서 휴업에 동참해 주시는 업소에 대해서는 휴업 지원금도 조만간 그 검토를 해서 휴업 지원금도 배부할 그런 것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학원 교습소라든지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현장 점검하고 있는데 이런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방역활동도 적극적으로 또 실시하겠습니다. 네, 지역 내 집단 감염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주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더 더워질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니 숨쉬기도 불편하고 땀도 나고 사실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도 선별진료소의 의료진들이 지금 그 양천의 탁구장 확진자 때문에 하루에도 200명 가까이를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고글도 쓰고 냉방도 안 되는 곳에서 그 땀을 닦기도 힘든 채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노고가 헛되지 않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힘들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손 씻기 생활화, 마스크 쓰기,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문이라든지 소규모 모임들을 한 2주 동안만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에서는 4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6일 신사 1동 50대 남성과 녹번동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사 1동 확진자는 지난 2일에서 3일 양천구의 탁구장을 방문한 바 있고, 녹번동 확진자는 은평 37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삼성화재 확진자의 접촉자인 가현 2동 40대 남성과 녹번동 50대 여성 등두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8일 오후 4시 기준 은평구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9명입니다.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생활 속 거리두기가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대책까지 관련된 얘기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지금 전환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한 달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밀집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다행히 이제 뭐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해서 사람들이 실내에 덜 모이니까 그렇지. 이게 만일 겨울이었으면 아마 크게 터질 그럴 지금 그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제적으로 이런 밀집 밀폐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됐던 뭐 클럽, 물류센터, 종교시설과 탁구장 같은 시설들은 전국에 있는 시설인데도 유독 수도권에서만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미 수도권의 뭐 조용한 전파가 대규모로 진행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이미 조용한 전파는 시작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하루에 수백 명 환자가 나올 때 수도권은 조용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전파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마침내 수도권에서 이곳저곳에서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전파율이 거의 두 배이기 때문에 한 명이 두 명을 전파시키고 그 두 명이 또 두 명씩 하면 바로 네 명이 되고 하는 예,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 조용한 전파가 언젠가는 폭발적인 감염 발생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네, 한편 8일부터는 지금 4차 등교가 시작되면서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등교 수업 중에 2차 감염이 확인된다면 앞으로의 등교 그리고 개학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학교 내에서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을 감염시키는 2차 감염이 생기면 아마 바로 등교 중단으로 이어질 건데요. 저는 이 걱정이 특히 수도권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곳저곳에서 시작하고 있는 마당에 2차 감염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계속 방심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한번 감염이 됐다고 학교를 다 닫아버리는 것보다는 그날 등교하지 않은 학년은 다시 등교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등교 계약의 취지에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정기석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서울 시민은 8일부터 무료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제 검사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울시 내 시립병원 7곳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은평구는 A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고 양천구의 경우에는 등급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국의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도와 정보공개 평가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평가 분야와 함께 이런 공약 이행 평가를 하는 이유 또 평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시군구청장 공약이 15,799개인데요. 이것을 이행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한 500조 가까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돈들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고 또 실효성이 있는가를 좀 점검해 봤고요. 약 한 120일간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이 평가 항목을 보면 공약 이행 완료 분야,
목표 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이런 분야를 평가해서 점수화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지역 주민들이 볼수 있도록 공개해 놨는가를 보는 외소통 분야, 또 공약이 선거 때 다르고 선거 이후에 달랐느냐를 보는 공약 일치도 분야, 이두 가지 분야는 다른 점이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최하점을 놓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보는 거죠. 그 민주주의에서는 선거 공약을 고용계약서로 보는 거고요. 이런 고용계약서를 잘 이행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고요.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 다른 세력에게 기회를 넘기는 거고, 엉망으로 하면 탄핵, 리콜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대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공약을 기본으로 해서 좀 진행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지역의 이 평가 결과를 보면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은 자치구가 좀 많습니다. 15곳인데요. 은평구는 A 등급을 받았거든요. 이 최고 등급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궁금하고 또 양천구의 결과를 저희가 볼수 없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전국의 공약 이행 완료율을 보면 34.34%인데 서울 지역의 평균 완료율을 보면 46.18%, 11.84%가 좀 높았죠. 서울의 구청들이 공약 관리를 좀 상대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좀볼수 있고요. 은평구는 목표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못해서 65점 이상인 SA 등급이 아닌 그 60점 이상인 A 등급을 맞았고요. 양천구는 이행 완료율이 높지 못해서 60점 이상의 평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BC 등급으로 저희가 표출할 예정이었는데 예. 요즘에 그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그 시군구의 공무원 선생님들이 좀 고생하신다고 하는 측면도 있고 저희가 서열화 평가가 목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B등급이나 C등급은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양천구는 결과적으로 B등급이나 C등급으로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민선 7기의 임기 기간이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에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구청장 공약 대부분이 재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광역시 지역의 공약 재정 설계를 보면 그 시에서, 광역시에서 확보하겠다고 하는 재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와의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체 행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명한 공약 정보에 대한 공개와 또 이런 여러 문제점이나 위기 상황들을 좀 돌파해내기 위한 민주적 절차를 좀 중시하는 것, 이런 노력들이 좀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들이 이번 공약 이행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좀 알려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 공약은 고용계약서고요. 단체장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인의 입장으로 좀 살펴봐 주시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하반기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상에서 재정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장이나 또 지역의 구청의 공무원 선생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은 좀 조정해주고 어떤 것들은 좀 이해해주고 어떤 부분의 정책 공약에는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을 좀그 정확하게 좀 내주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민주화운동 기념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민주화 관련 조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은평구가 추진하는 조례는 민주화운동 기념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 두 건입니다. 조례에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민주시민 교육의 범위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담깁니다. 은평구청 교육문화국 직원들이 긴급 재난지원금 300만 원을 기부해 학교와 문방구 이용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쿠폰은 은평 지역 10개 문방구에서 학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인데요. 쿠폰은 1인당 6천 원씩 은평 지역 27개 지역 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530여 명에게 전달됐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학 전 양천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가로 금품 요구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전 구청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